안녕하세요. 품격경영 아카데미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사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바른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너무 굽신굽신한 인사 좋지 않다. 항상 바른 자세로 상대방의 눈맞춤 하면서 인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렇게 굽신굽신한 인사 습관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역사 속에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첫 화면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사실 우리 일상에서 그냥 당연히 저렇게 고개 숙인 인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저런 인사를 하면서 자랐고, 지금도 많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런 인사가 습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소통 문화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네. 보통 우리가 예의 바르게 보이고 싶을 때 상대방 앞에서 이렇게 깍듯하게 하고 싶을 때 많이 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숙이면 숙일수록 내 시선을 제약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사하는 사람은 좀 비굴하고 뭔가 좀 진정하지 못한 기분이 들게 되고 인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굽신굽신하는 인사의 기원을 찾다가 발견한 사진인데요. 저런 인사법이 우리 식민지 시절에 더 당연시 되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많이 해봐요. 그래서 그 인사 습관을 지금도 고치지 못해서 이제 많은 중요한 우리 국제적인 교류를 하는 자리에서 지나치게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좀 본의 아니게 나라 망신을 시키는 경우 그리고 굉장히 어떤 국민적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을 상대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일상적으로 저런 인사가 너무나 당연시되다 보니까 마치 저렇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무례하다든지 건방지다든지 하는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배워야 될 매너는 리더의 매너, 어떤 공동체의 대표자로서 그 공동체의 이미지와 격을 책임지는 사람이 갖춰야 될 매너거든요. 그렇다라면은 그 대표자로서 갖춰야 될 태도는 상대방을 동일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인 거고 그 인격체 존중의 태도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숙이는 거를 당연시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걸 굉장히 기분 나쁘게 여기고 좀 아니곱게 여기는 태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체를 존중하는 바로 서서 눈 맞춰서 상대방과 진심으로 교감하는 태도를 오히려 당연시하는 게 돼야 되겠죠. 다음. 이 최근에 화제가 된 사진인데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국식 인사를 해주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은가 하면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니까 한국식 인사를 나도 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줘야지 나는 배려의 태도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저런 한국식 인사는 국제적으로 통하지 않고요. 바로선 제대로 된 눈맞춤 인사가 기본인 것이죠. 이제 지금부터 잠깐 영상을 보실 텐데요. 어떤 시상식에서 우리 한국 디자이너가 바로선 눈맞춤 인사를 이제 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방이 상 주는 입장에서 한국식 인사를 해서, 우리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꼭 그런 인사 우리가 항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대로 우리도 인격체로서 바로 서서 제대로 된 눈맞춤 인사를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그 우리 자신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는 방법인 겁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좀 옛날 사진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굽신굽신하는 인사를 하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 단두 나라밖에 없는데요.
일본 여행 많이들 다녀오시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공손하게 하는 인사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라고 지금 전부 다 그런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무대에서는 오히려 바로선 제대로 된 인사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사법을 배려해서 이 오바마 대통령조차 일본 국왕 앞에서 저렇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저걸 굴욕 인사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본 문화를 배려해서 저렇게 인사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일 겁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조차 저렇게 외국인 손님에게 일본식 공손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요. 저 외국인 손님의 표정을 보니까, 아, 좀 저런 인사법이 당혹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이 아베 총리조차도 최근에는 글로벌 스탠다드대로 직립한 바로선, 그래서 눈 맞추는 인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 우리를 대표해야 되는 한국인의 격을 보여줘야 되는 대표자들이 본의 아니게 한국식 인사를 국제 무대에서도 계속 고수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개선돼야 됩니다. 다음 화면도 보시면요.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눈에 보이시죠? 네. 몇년전 일본 맥도날드 광고에서 한국인 점원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공손하게 한다고 한 거지만 지나치게 저자세로 인사를 한 것이 좀 불쾌감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좀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단순히 어떤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발露를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굽신굽신 하는 태도 자체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편하고 좀 바라보기 민망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나 자신의 인간 존엄성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면서까지 상대방한테 공손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에서 지나치게 굽신굽신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서로에 대한 존중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은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한테 어떤 내 앞에서 숙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간의 눈빛으로 교감하면서 인사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인드와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사례들은 정말 많은데요. 지금 보시고 계신 사례는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사실 둘 간의 신분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하지만 신분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과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자세 의 기원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그런 인사법을 지금껏 체화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문명이 발달을 하고 확산을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결국은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은 이 서양 문명과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아시아 문명, 크게 두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서로 간에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이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부 문명은 주변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제 세력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중심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더 가까이 교류를 할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가라타니 고진이라는 일본 학자에 따르면 그 주변에서 좀더 주변부 지역은 이제 아주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아주변은 중심에서 조금 멀기 때문에 그 중심부의 문화와 조금 떨어진 입장에서 어떤 자신만의 어떤 고유성과 관점을 유지한 채 발달할 수도 있다. 지금의 일본적인 것이 발달하게 된 것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화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동아시아 문명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주변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시대는 이제 중국의 유학사상을 도입해서 기존의 고려사회 폐단을 혁신해보고자 하는 그런 혁명 세력이, 혁신해보고자 하는 세력이 건국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그 유교 문명, 이상적인 유교 문명을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당대의 선진 문명이었던 것이죠. 이 지도는 이제 태종 때 만들어진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인데요. 이 지도가 이제 당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당대의 세계는 보시다시피 여기 중국이 중심이죠. 당대의 국제교류라는 것은 어떤 항해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에 크게 제약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어떤 외교관들이 예를 들어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는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은 기본이었던, 그렇게 목숨을 걸고 다녀야 했던 지리적 제약 속에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명 교류의 범위가 굉장히 한정돼 있었고, 물론 조선이라고 해서 어떤 그 아랍이나 더먼 나라의 문명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으나, 그 교류보다는 어떤 그 중화 문명과의 교류가 훨씬 더 긴밀하고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거는 근데 어디까지나 당대의 세계관인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어떻게 온 나라의 그 예법을 정립해 왔는지를 살펴보니까, 태종 때까지는 어떤 나라의 기반을 닦는 기본적인 작업을 했다면, 이제 세종 시대에는 어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다양한 예법을 정비하고 많은 제도들을 혁신을 했었는데요. 그 예법 정비 과정에서 이제 당대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제 중국, 그게 고대 국가든 중국의 어떤 명나라든 송나라든 그런 예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정립한 것이 바로 조선의 오래였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정립되고 이제 조선시대를 떠받쳤던 기본 프레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게 지속되어 왔고, 그러던 나라가 이제 쇠망을 가면서,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겪고 바로 전쟁을 겪고 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전통이 무너지고, 또 전쟁 이후에 이제 복구 단계, 경제 개발 단계를 거치는 와중에 어떤 그 전통에 대해서 유지를 하거나 어떤 다시 돌아볼 겨를은 없이 바로 아무 무방비 상태로 들어 외래 문화, 그리고 일본 시대 일본 문화들이 막 뒤섞인 상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 인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아까 처음에 지구에 어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두개 문명의 세계 문명의 중심부, 서양 문명과 어떤 동양 문명의 중심부 중에서 경제적인 승리를 거둔 거는 서양 문명이죠.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들의 경제력은 전 세계의 제국을 건설하고 네트워크를 확보를 해서 이제 결국은 그게 어떤 제국주의라든지 어떤 전 세계 경제 경영의 리더십을 독점하는 그런 결과로 이제 계속 전개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국제 교섭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지적인 자산들이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게 굉장히 당연했던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현대 국제 교섭 매너의 어떤 스탠다드로 자리 잡게 됐던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에어프랑스의 전 세계 이제 항로인데요. 지금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매너들이 이제 프랑스식 교섭 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프랑스식 교섭 문화가 마치 과거에, 우리 과거에 그 세계관이 굉장히 좁았던 그 편협했던 시대에 이제 중국 문명이 선진 문명의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 프랑스식 문화를, 교섭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서구 선진 문명권의 교섭 방식이 지금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것이 가진 어떤 장점과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의 또 수월성을 높여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인식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대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더 선진 문명권의 스탠다드들이 그냥 전 세계에 확산되고 받아들여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문화적인 리더십을 확실하게 가져서 전 세계에 인정받고, 그게 전 세계 상류층, 어피니언 리더들이 다 인정하는 수준으로 격상되기 전까지는 그런 국제 문화 질서는 앞으로도 온전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단순히 어떤 뭐, 사대주의라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다든지 이런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과 더 많이 소통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회들을 우리의 것으로 같이 공유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인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조선 초기에 정립된 이런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예법 질서, 또 그것들이 우리 그런 역사적인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다 해체되고 잊혀지고 왜곡되고, 또 외래 문명들이 들어오면서 어그러진 것들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는데,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적응해야 되고 기회를 발굴해야 되는 현실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한 경제 문명이고, 그 경제 문명권의 소통 질서를 만들어낸 것이 이제 서구 문명권, 서구 선진 문명권에서 발달시킨 어떤 일하는 자세, 곧 매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세계관, 전 세계로 활짝 열린 세계관, 그리고 인간을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인드, 또 거기에 걸맞는 행동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인이 만든 많은 것들의 재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히 어떤 상대방한테 예의 바르게 하는 스킬셋을 배우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계관을 넓히고 인간관을 바꿔서 정말 서로 상대방을 진정한 나와 동등한 개체로 인정하는 그런 인간관으로 재정립해서 그에 걸맞는 행동법을 체화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약간 거칠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런 문명의 발달 과정에 따른 이제 매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그 우리 역사 안에서 그러면 그렇게 굽신굽신하는 인사법이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본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화면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떤 중국 중심에서 중국 선진 문명에서 하는 예법들을 수입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그러니까 마땅해 보이는 것들로 정리했던 게 바로 세종시대고, 그게 바로 세종시대에 남아있는 오래의라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세종대왕이 항상 굽신굽신한 것이 당연하고 항상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세종 12년 12월 2일의 기사인데요. 이제 사원부에서 상소를 올립니다. 근데 그 상소의 내용은, 이제 세종대왕이, 부왕의 이제 외교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명나라에 사대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이제 조선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이제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 그 왕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을 신하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 사신들한테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에 대해서 사신들이 상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수 있겠죠. 그런데 왜 세종대왕이 그 사람들을 일군부에 가뒀을까? 그게 꼭 가둬야만 될 일일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헌부의 상소의 내용은 그렇게 언로를 막으시면 선비들이 이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의견을 제언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니까 그런 의지가 꺾이면 해야 될 말을 못하는 패단이 생긴다. 그러니까 방면해 주셔야 된다라는 상소를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한 답변은 이랬습니다. 그대들의 말은 옳으나 사관원에서 청한 것은 중국, 즉 외교와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 어떤 그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내적, 우리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들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종이 말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젊은 선비들이, 그 실록,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젊은 선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정확한 해석은 좀 미숙한 선비들이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에 미숙한 선비들. 그 외교라는 일을 잘 모르는 미숙한 선비들이 큰 소리 하기만 좋아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고론이거든요. 고론은 단순히 큰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고담준론이에요. 예, 고상하고 어떤 거창한 이론적인 원론적인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을 망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세종대왕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상소하는 것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런 상소가 잘못해서 중요한 외교라는 사안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모르는 선비들의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일을 망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둔 것이다라는 게 세종대왕의 본 뜻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일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어떤 중요한 교섭 무대에서 지켜야 될 매너를 알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할 말, 안할 말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무시한 채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위험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중심의 안목을 가지고 그때그때 마땅하게 행동하는 기준을 잡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게 세종대왕의 기본적인 자세였고요. 또 세종 10년 5월 25일에는 이런 지시를 했었습니다. 정사를 보았는데 아침 조회 때, 이제 아침에 신하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죠. 아침 조회 때 참의 이상은 이렇게 판서, 참판, 참의, 각 6조마다 이렇게 관원들이 있는데요. 참의 이상은 엎드리지 말고 머리를 들고 앉으라고 명했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포지션이었는데 그러지 말고 얼굴 들고 눈 보고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일할 때는 서로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일할 때까지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세종은 철저히 어떤 일을 중심으로 예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했던 리더였고요. 이 예에 대해서 이제 당대의 선진 문명국이라고 생각했던 중국에서 어떤 예를 취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아, 그들이 그렇게 했었다라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것을 준용하는 것이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명 수준을 높이고 그들과 소통하는 데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과 사실은 같은 접근인 것이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종 12년 1월 21일인데요.
공직자가 이제 사신에게, 외국 사신에게 비굴하게, 지나치게 비굴한 예를 취해서 파면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무조건 굽신굽신하게 하는 것을 좋다고만 본 것이 아니라 정도에 지나치면 파면시킬 정도로 어떤 그 격을 지키는 것을 중시했던 것이죠. 예를 지키되 절대 비굴해서는 안 된다. 그 비굴이 낮을 비와 굽필굴에 이제 합친 말인데요. 이 낮을 비라라는 것은 낮다, 또 왜소하다, 또 천하게 여기고 비루한 것. 그러니까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러운 것을 비라고 합니다. 굴은 굽힌다는 뜻인데요. 굽고 구부러지고 휘는 것, 오그라드는 것을 굴이라고 합니다. 예를 지키되 일에 필요하게 적합하게 하고 비굴하지 않게 하는 그 정도로 지키는 게 중요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한 구별이 없이 아무 데서나 굽신굽신 하는 게 마치 당연한 매너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선 초기만도 못한 것이죠. 세종대왕은 엎드려서 하는 절을 사실은 없애고 싶어 했었습니다. 세종 5년 7월 3일자 기사인데요. 이때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임금 앞에 드나들면서 모두 땅에 엎드리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중국 사대부들은 황제 앞에 나올 때나 물러갈 때에 절대로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리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 이건 결국 뭡니까? 우리도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신하들이 중국에서 그러는 거는 황제가 워낙 하려는 일이 많고 번잡하니까 바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일일이 예의를 차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제대로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하들의 말을 잘 듣는 신하들의 말이 이제 논리가 맞으면은 잘 받아들이는 게또 세종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게 엎드려 하는 절을 세종은 없애고 싶어 했지만, 이제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게 단순히 세종 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실록에도 이런 엎드려 말하기를 이제 금지시키고 싶어 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옵니다. 세조 14년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8월 22일자 기사에 세자가 이제 훗날의 예종이겠죠. 세자가 자기 전담 비서로 하여금 정승과 승지들이 이를 의논할 때 땅에 엎드리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광해 5년에도 비슷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6월 2일자 기사에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서 일을 하기 굉장히 힘들 것이다. 엎드리지 말고 앉아서 일하도록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종 20년에는 엎드려서 일을 기록하던 사관, 역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왕 주변에 상시적으로 있으면서 이제 그 왕의 언행을, 왕과 신하들의 언행을 기록하는 것이 사관인데 그 사관들이 이제 엎드려서 일을 기록하니까 제대로 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로 앉아서 기록하게 하자라는 이제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앉아서 이제 기록하게 하는 이제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발견하는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굽히고 엎드리고 숙이는 인사를 오히려 신하들이 더 따지고 중시했던 기록입니다.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중종 13년 1월 4일에 나오는 기사인데요. 당시 이제 시강관, 왕이 하는 학습인 경연에서 시강관이었던 조광조가 소학을 강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상께서, 임금께서 이제 중종이 너무 땅에 엎드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중종도 신하들한테 너무 땅에 엎드리지 말아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라는 요구를 했던 것이죠. 상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지만 이게 예부터 전해져온 예로 굳어져서 갑자기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이 들으니 정희왕후가 청정할 때이 정희왕후가 누구냐면은 세조의 비예요. 그러니까 세조의 비인데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했던 왕후입니다. 이 정희왕후가 청정할 때 수렴청정할 때 옆에 입시하는 신하들이 감히 우러러보지를 못했대요. 감히 우러러보지 못했다 하는데
그랬던 습관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와서 이렇게 숙이고 엎드리는 인사가 기본이 되었다라고 조광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께서 엎드리지 말고 바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그게 과연 상의 진심인지 내가 모르겠다라고 조광조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지나치게 엎드려서 인사하는 예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연하게 고착된 것일 가능성도 높은 것이죠. 실제로 조선시대 왕들은 이렇게 굽신굽신하고 엎드리는 것을 당연시하거나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신하들이 오히려 굽신굽신한 인사를 더 따졌던 사례는 숙종 43년 3월 8일 기사에도 나오는데요. 이때 간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제 왕이 탄 수레가 숙소에 이른 뒤 문안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굽혀서 인사하지 않고 엎드려 인사하지 않고 앉아서 인사하는 등 그리고 어떤 몸을 움직이고 하는 등 태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벌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숙종은 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굽신굽신하는 인사에 대해서 그렇게 그게 어떤 큰 벌을 받을 일이고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예법을 가지고 남을 트집 잡는 신하들을 견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요. 조선 후기에서도 이제 순조실록에도 보면은 엎드려서 인사하는 것은 오히려 그 인사하는 사람의 채모를 손상시키는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한번 찾아보라라고 순조가 주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건을 계속 인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인사법이 처음부터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기반, 뿌리를 이제 설계한 조선시대조차 리더들은 굽신굽신하는 인사를 당연시하지 않았었고, 후기로 갈수록 오히려 그냥 해오던 대로, 그래 왔으니까, 그거를 당연시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또 식민지 시대 일본식 문화가 들어오고, 그게 왜곡되면서, 또 식민지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제대로 된 주체적 인간으로 우리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선시대의 어떤 유습이 어떤 새로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문명에 맞게 제대로 정리되고 또 시대에 맞게 재정립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짐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굽신굽신한 것이 과거 한때에는 특정한 어떤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명권 하에서는 예의 바름을 보여주고 상대방 앞에서 이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굽신굽신하는 인사를 어떤 예법으로 정립해서 공유하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그 시대의 이기고 그 시대의 스탠다드고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서는 그게 더 이상 예의 바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와 달리 모두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기본적인 이런 인간 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지금 시대에서는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인사를 대단한 예의를 차린 것 같은 인사로 생각하면 안 되고 좀 시대착오적인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불편해지는. 왜저 사람이 저렇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지? 나는 저 사람을 나랑 동등한, 똑같은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동등하게 대화하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상대방은 자기 깎아내리는 걸까? 뭔가 다른 이상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제무대에서는 이 굽신굽신하는 것이 굉장히 비굴한 패배자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글로벌 파트너들이 우리한테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이야기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굽신굽신하는 인사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떤 시대에 맞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같이 바꾸지 못한 이유고 그냥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대로 별 생각 없이 답습해서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런 것을 바꾸자.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공통 프로토콜을, 그 시대의 사고방식, 그 시대의 행동방식이라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고종이 만찬 때, 그러니까 만찬 때 이제 외국에서 외교관을 대접하는 만찬 때 프랑스식 12코스로 접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신라호텔에서 재현한 행사도 있었는데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때 사람들도 우리가 세계인들과 소통하려면은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어떤 굽신굽신 인사라는 그런 습관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강조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인사 습관을 고치는 것, 언제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렇게 하도록 서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첫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